지난 여름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로 적발돼 처벌받은 모 대위가 성병에 걸린 군의관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해당 군 형법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대 내 동성애 행위, 과연 허용해야 할 일일까요?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형법 92조 6항,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학문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군대 내 동성애와 성추행, 성폭행 등의 군기문란을 형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의 심각성과 해당 군형법 조항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이종윤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군 내에서 동성 간 성적 접촉과 성행위는 폭행과 협박뿐 아닌 상급자와 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는 건전한 전우애를 해치고 특히 부대 내 협력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으로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자살률이 높아지고 군내 보건과 건강 유지에 유해하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고 범죄 요건이 구체화되기에 이 회장은 국가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정책 및 판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 정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기준의 잣대를 놓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성과 그 문화를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주제 논문 발제를 통해 만약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할 경우 군 조직 내 계급 의식은 약화되고 군의 위계 질서도 무너질 것이라며 또한 학문 성교 시 에이즈뿐 아니라 각종 성병, 변실금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등 군의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하신 분들이 다 이 군형법을 유지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들이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뜻은 뭡니까? 그만큼 이런 피해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원평 교수는 헌법 제37조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군대에서도 법률에 의해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학문 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사적인 권리가 과연 국가와 사회의 공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